하나님 나라 백성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갖는 복을 얻게 된단다. 자기의 죄를 슬퍼하는 사람은 위로를 받는 복을 받게 되지. 예수님은 하나, 둘, 셋, 넷, 복 있는 사람에 대해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에요. 놀면서 배우는 28과 워크북 시간이에요. 오늘 준비물은 28과 워크북과 노란 고무밴드 8개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복된 사람들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요. 돌돌 돌려서 보는 팔복 카드놀이를 하며 예수님을 따라 복의 길로 걸어가요. 돌돌 돌려서 보는 팔복 카드놀이? 그게 뭘까요? 짠! 이렇게 재미있는 돌아가는 팔복 카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우와, 정말 재밌겠다고요?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선생님과 함께 하나하나 만들면서 도전해 보도록 해요. 모두 함께 팔복 카드 만들러 출발! 친구들, 여기 있는 네 개의 카드는 오늘 배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이에요. 배운 말씀을 떠올리면서 어떤 모습인지 이야기해 볼까요? 오, 기도하는 친구, 눈물 흘리는 친구, 다른 사람을 돕는 친구, 함께 웃는 친구들이 있네요.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 카드들을 뜯어보도록 할게요. 짠! 모두들 그림을 뜯어봤나요? 이 그림이 어떤 내용인지 선생님과 함께 하나하나 글씨를 읽어보며 알아보도록 해요. 첫 번째 기도하는 친구네요. 마음이 가난한 자래요. 울고 있는 친구예요. 그런데 그냥 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애 까만 죄 때문에 울고 있네요. 이 친구는 애통하는 자예요. 어? 이 친구는 뭐라고 했지요? 호호. 팔이 다친 친구를 고쳐주고 도와주고 있어요. 이 친구는 긍휼이 여기는 자예요. 하하, 호호, 친구 함께해. 정말 정말 좋아. 함께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예요. 이렇게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긍휼이 여기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다고 했는지 카드를 뒤집어 보도록 할게요. 먼저 마음이 가난한 자는 슉! 천국을 선물로 받아요. 애통하는 자는요? 짠! 위로를 받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팔복 카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에 보면은 구멍을 뚫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요 동그라미들을 모두 살살살 떼어내주세요. 모두 뜯었나요? 뜯었으면요. 이제 이 구멍에 고무밴드를 끼워서 묶어줄 거예요. 구멍에 고무밴드를 딱 넣고 여기에 구멍이 있죠? 요 사이로 이쪽 고무줄을 슉 통과시켜 줄게요. 이렇게 묶는 거예요. 이쪽도 똑같은 방법으로 고무줄을 묶어줄게요. 구멍에 넣고 여기 구멍에 반대쪽 고무줄을 슉 넣어서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짠! 모두 고무줄을 끼웠어요. 이제 이 카드들을 빙글빙글 돌리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 어떤 건지 기억해 보도록 해요.
고무줄을요, 그림 옆부분에 가까이 딱 잡고요. 빙글빙글 돌립니다. 오! 그림이 어떻게 보이지요? 우와 우와! 마음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선물로 받는 게 한눈에 쇼쇼쇼쇼 쇼쇼쇼쇼 보여요. 어? 선생님 다른 그림도 보여주세요. 기다려보세요. 이번엔 애통하는 자래요.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나? 슉슉슉슉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아요. 다른 그림도 보여주세요. 잠깐만요. 긍휼히 여기는 자, 짠! 긍휼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나요? 슝슝슝 빙글빙글 돌려라 빙글빙글 돌려라.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네요. 마지막 카드도 한번 볼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에겐 어떤 복이 주어지나요? 슝슝슝슝슝슝슝슝슝슝슝슝.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진대요. 우와, 하나님이 주신 복이 빙글빙글 돌리면 한눈에 짠! 보여요. 친구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복을 기억하고 그 복된 길을 따라가며 그 복을 누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래요.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해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